여기는 자, 여기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자, 40가지 명상주제를 통해서 하는 이 삼매수행의 종합적인 이익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이죠. 그래서 보면은 120번에 보면요. 삼매 이익을 해서, 삼매를 딱 보면 무슨 이익입니까라고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의 문제의 다섯 가지 삼매수행의 이익이다. 자, 삼매수행의 이익을 지금 구달로 선생님은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 4다 적어놨습니다. 27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번. 번뇌당한 아람들은 성에 들어 안아된 마음으로 환송을 행복하게 머무리라면서 삼매수행을 그들의 본 삼매수행은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준다. 됐죠? 삼매는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가진 행복이 뭐겠어요? 본 삼매 되는 거겠죠? 그렇죠? 수행자들이 가장 행복한 게, 배불리 먹는 것,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이 삼매 수행은,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도와바를 정득한 바람이, 혹은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유일래 불안과까지 얻은 승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먹는 것으로 일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입장에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대안대로 공부를 해보고, 제 주위에서 선방도 댕기고, 또 그 다음에 뒷바상을 한다고, 애사도 삼았다, 수행한다고, 애사도 이런 상상 분들하고, 스님들하고, 그죠? 특히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제 결론은 뭡니까? 뭐, 깨달은 사람은 삼매수행부터 먼저 하면은 저는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걸 많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대로 삼매수행은 이 엄청난 집착의 대상이거든요. 삼매는 깨달은 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선생님 삼매 수행 하지 마라 하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 세상은 집착을, 삼매는 집착이 근본입니다.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집착이 근본입니다. 그렇죠? 욕계, 왜, 욕계 태어나는 본물은 뭡니까? 감각기 몸관계에 집착하니까 욕계 세상에 태어납니다. 됐죠? 색계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은 왜 태어납니까? 색계, 자, 우리 삼매 경지 있잖아요. 됐죠? 초선에서 삼선, 사선에서 삼매 경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무식계 중생들은 왜 그렇게 태어납니까? 공부에서부터 비상기상까지 집착하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자, 집착에서 그럼 태어난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엄청난 다른 집착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삼매 조금 체험해가지고 그런 선생님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요. 조금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이제 내가 볼 때 북이 폼이다, 뭐. 북한에서 그랬잖아. 제가 조금 내가 뻗어낸 거 있잖아. 뭐, 다른 두 사람 기술 부르고 한 거 있잖아. 하나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왕! 돌려놓고, 병풍을 막! 돌려놓고, 굉장한 경기를 기억낸 것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돌립니다. 자기 혼자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데 뭡니까? 옆에 사람들까지 하는데, 그걸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래입니다. 선생님들은 좀 비웃겠지만, 제가 붙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 어떻게, 저 같은 사람, 3년 수행만 내가, 몇 명, 제대로 한 명씩, 3년 수행 먼저 안 하기를. 그래도 다행히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조금 해놓고 포장 되겠죠? 아닌가? 그걸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까지 같이 있잖아요. 삼매가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왜, 특히 미얀마 같은 데서는요, 요새는 어떻게 보면 순수히 바삭한 계열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을 어떻게 전체적인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할 수밖에 없으겠다 싶어요. 순수히 바삭으로 통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안 가고요. 삼매라는 것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은 그것이 강박적 욕망에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있잖아요. 그 삼매에서 생기는 여러 경기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이익 중에서 부다보다 선생님이 1번에 왜 해주냐면 1번에 있잖아요. 1번에 이걸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요, 깨달은 승자들이에요. 특히 뭡니까? 번뇌 당한 아람들이 지금 여기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으로 1번에 우리 삼매수행의 이익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자는요, 깨달은 아람입니다, 아람. 깨달은 아람은 몇 명쯤 나올까요? 그런데 그 이익을 1번으로 해놨다는 것은 부담없어 선생님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3매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안 한 가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예비과 예상을 해서요. 정확한
지금의 견해가, 바른 견해가 확립된 사람이, 그죠? 닦아서 행복하게 묵는 그거로 해야 되는 것으로, 부담부 선생님도 보고 있다고 저는 간절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엄청난 그 허물을, 그죠? 그,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실제로 이야기 잘 해놓고, 맨 마지막에 딱 치고는 치는 거 아니다. 저는 절대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이런, 그죠? 그 관점에서 있잖아요.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적어도 법무 중생이라도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삼매 수행을 해온 거 아닌가.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못 받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부담부 선생님이 그 삼매 수행의 이걸 1번으로 뭡니까? 자, 깨달은 아람이, 그죠? 행복하게 머무는 방법으로 1번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네,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저는 그것을 말씀하셨다. 좀 전에 그러나 이것들을 이 성설문에서는 말, 우리 그 지어 없앱으로 옮겼습니다. 요새는 우리 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께 지어 없앱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갖고 끝까지 말사지를 할 거냐, 지어 없앱으로 할 거냐 갖고 있잖아요. 우리 대리생하고 잡아도 끝까지 하다가 저도 말살로 가자 이랬는데, 이거 말살. 아, 세계군요. 예, 그래갖고 지구 없앱으로 했습니다. 근데 맛이 푹 떨어지거든요. 말살이 좋습니까? 지구 없앱이 좋습니까? 그래서 요 경남도 사람이 돼갖군요. 제가 요즘 이 경남도 출신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뭡니까? 두 번째 이건, 그죠? 유학과 본부들이 정교에서 출정하여 삼매 등 마음으로 입바상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닦을 때, 본 삼매의 수행도 입바상하니까 그 문제인데, 윗바상은 이겁니다. 사실 이건 제가 늘 이야기 되잖아요. 삼매 수행을 왜 됩니까? 윗바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제일 좋겠죠. 그죠? 본부중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못 깨달은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왜 삼매 수행을 합니까? 고도의 집중을 하면 뭔가? 이것이, 그죠? 우리 법을 청찰하는, 법의 무상금 모아서 청찰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이번은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바상화를 엄청나게, 윗바상화를 도와주는, 청찰기 수행을 도와주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삼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번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은 뭡니까? 3번은 우리 다음 12장 13장 주제에 초월직을 얻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자, 122번.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정도를 놓고 초월직의 육신통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오신통을 하는데 신통지, 초월직은 신통지와 같은 겁니다. 자, 하나 상태에 열어진다는 사람 초월직을 원하여 그것을 챙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본 삼매의 수행은 초월직을 얻는 일이 있다. 요 초월직을 얻는 일이 끊어놓고 삼매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 대부분부터 설날 시험에 나온 구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278쪽. 278쪽에 두 번째 줄, 1대죠? 첫 번째 이게 뭡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내려오면, 자,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 요가 이렇게 읽기나 했죠?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누가? 번뇌 당한 아라한들. 됐죠? 번뇌 당한 아라한들은 줄 긋고, 그 다음에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 됐죠? 여기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익은 뭡니까? 삼재 수행의 두 번째 이익은 121번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윗바상하의 이익을 얻는다. 됐죠? 꼭 줄 것이죠. 왜? 자, 삼재 수행은 윗바상하죠. 통찰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 122번. 세 번째 이익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네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초월지를 얻는 이익이다. 됐죠? 본 삼재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은 이거 신통을 얻는 겁니다. 신통. 됐죠? 우리 지금 그래서 부담부 선생님도 12장, 13장에서 굉장한 신통들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통 좀 얻으라고 관심 있었던 분들 없습니까? 이걸 읽어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2장, 13장에서 제가 핵심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통을 얻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부 선생님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지인에서 하는 막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전부 경에 나오기 때문에 혹은 부담부 선생님 이전에 있었던 옛날 큰 선생님들의 주석서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청정동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통을 초월지를 얻는 이유가 뭡니까? 초월불명했잖아요. 육신통 정인구가 적어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타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육신통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통은 삼매를 안 닦으면 모르는 순간
삼멸당국에서 초성에서 삼성까지만 최대한 잡아서 신통은 절대로 못 씁니다. 반드시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제4선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럼 제4선에만 도달하면 되느냐? 아니다. 제4선을 얻고 나서 청정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수행,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을 날 때가 될 때, 원하는 마음은 결의에 의해서 신통이 얻어진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3번인가? 자,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 거기서 123번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입니다.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을 얻는다. 대중으로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이라 했습니다. 존재의 특별함은 뭡니까? 천상의 신들은 특별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들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전부 신하면 뭡니까? 어? 미십니다, 미십니다 했었잖아요. 왜 신 나온 얼굴, 눈물 좀 바로서만 눈물을 좀 그런 그거 그죠? 이용해갖고 분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칸기죠. 남은 종교 비방하는 거 아니고요. 분파로 왜 나옵니까? 미십니까? 미십니까? 저거죠? 뭐, 이런 것처럼요? 요 사람이 뭐, 뿅! 나왔고 있지 않죠? 아니, 무지무지한 그래, 그죠? 그 신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신을 팔아먹는데 신이 되는 것은 뭡니까? 배우자는 일이죠? 아니가 불교는 신이 됩니다. 신이 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특별함을 이긋는다. 존재의 특별함은 뭡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 원하십니까? 자, 4번. 선을 놓치지 않는 범부가 범죄를 세상에 태어나기를 하면서 범죄를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선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으면 그때 본삼매의 수행은 존재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특별함을 이긋는다. 됐죠? 새끼 초선을 조금 닦으면 어디에 세상인가? 범중체 됐죠? 초선을 조금만 닦아도 뭡니까? 범중체를 태어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그러나 근접삼매의 수행은 욕대의 성취에서 되죠. 근접삼매를 닦으면 됩니까? 본삼매 체득을 못하면은, 국에서 말하는 책계천상에는 못해납니다. 근데 욕계천상은 굉장합니다. 육극천 있죠? 아닙니까? 사대왕천, 그죠? 삼십삼천, 등등등등, 그죠? 굉장합니다. 거기는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죠. 삼매를 닦으면은, 신으로 태어난다. 이걸 존재의 특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123 마지막으로 뭡니까? 맨 마지막으로는요, 승자들이 멸진정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멸진정에 들어 7일 동안 마음없이 되어 송혈인 열반을 얻어야 되죠. 멸진정입니다. 자, 멸진정을 청년으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반의 경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멸진정은, 그죠, 마음이 없는 열반의 체득과 같다고 청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멸진정에는 아무나 됩니까? 절대로 아무나 못 됩니다. 적어도 불안과나 아상과를 얻은 승자들, 승자라고 했을 때, 그죠?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뭐라 그러나. 예유가와 일려가를 얻은 승자는 멸진정에 못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안과 이상을 얻은, 뭡니까? 불안과 아상과를 얻은 승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부다보사님 분명히 마음없이 되어 소멸인 열반을 얻어. 됐죠, 그죠? 이 멸진정의 경지를 열반의 체험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멸진정을 얻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리 아랑과를 얻어도 삼매의 힘이 없으면 멸진정이 못 됩니다. 됐죠? 멸진정은 어떻게 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면접, 식무면접, 무술면접, 비상기상접. 이 여덟 가지 정덕을 체득을 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아홉 번째 경지인 우리 상수멸 혹은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아라라고 해서 다 멸진정에 드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선, 사처, 즉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면접, 식무면접, 무술면접, 비상기상접. 이 사선, 사처, 이 여덟 가지 정덕을 얻어야, 그죠? 그런 불안자나 아라함이 뭡니까? 멸진정을, 멸진정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저 뒤에 어디 나오고,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16가지 지혜와 9가지 장면을 통해 자유자재의 이런 통찰지만 멸진정의 지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갖춰야 됩니다. 16가지 지혜는 뭡니까? 우리 7층정 있잖아요. 7층정을, 저 뒤가 나옵니다. 우리, 하도 나옵니다. 16가지 지혜입니다. 이거는, 알람 길라족이 기가 막힙니다. 알람 길라족이 788쪽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16가지 지혜. 그죠? 16가지 지혜는 뭡니까?
우리 통찰기를 개발하는 윗바상의 측면입니다. 그렇죠? 윗바상을 통해서 완전한 통찰기를 갖춰야 되고,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아홉 가지 삼매를 갖춰야 됩니다. 아홉 가지 삼매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사선, 사처, 상수면입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네 가지죠? 공무면체, 식무면체, 무수면체, 비상면상체, 또 네 가지죠? 그럼 여덟 가지죠? 거기다가 상수면, 혹은 멸진면. 이 아홉 가지를 갖춰야 그 사람이 뭡니까? 이런 통찰지가 멸진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삼매 수행의 이익은 뭡니까? 삼매 수행의 이익은, 그죠? 다섯 가지 설명이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뭡니까? 자, 아라하니 금생 행복하게 머무는 거다. 됐죠? 그럼 2번은 뭡니까?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게 된다. 됐죠? 그럼 3번은 초월지를 얻게 된다. 그다음 4번은 뭡니까? 존재의 특별함, 즉, 천신에 태어나게 된다. 적어도 뭡니까? 새끼, 무새끼,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5번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 마음 없이 되어 소멸된 열반을 얻게 된다. 요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 없이 되어 소멸된 열반. 그게 뭡니까? 거기서 보면 멸진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멸진정은 이익이 있다. 요게 다섯 번째입니다. 멸진정을 제대로 하는 이익. 요, 삼매수는 이걸 밝혔습니다. 자, 저는, 저의 개인 소견을 마련하면은, 저는 있잖아요. 삼매 수행을 먼저 닦기보다는 윗바사나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의 소견이 절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윗바사나의 나라라는 우리 사마트 윗바사나로서 잘 수행되고 있는 우리 미얀마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미얀마 좀 또 가지고 보면 미얀마 수행은 지금 대부분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순수 윗바사나를 하죠. 그렇죠? 순수 윗바사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삼매의 힘을, 사마타 힘을 빌리지 않고 말을 듣죠. 순수하게 윗바사나 수행만을 하는 것. 이것이 순수 윗바사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얀마 수행은 거의 대부분이 순수 윗바사나 계열입니다. 물론, 우리 됩니까? 파업 계열에서는 있잖아요. 왜냐면 파업 성인이죠. 왜냐면 다른, 미얀마에서도 윗바사나 계열이 있죠. 마하시 사회도부터 해서죠. 예기 사회도 마하시 사회도 굉장한 성인들, 그 제자들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도 90이 넘어. 아무리 죄가 뛰어난 분도 뭡니까? 나이 앞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는 이제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죠. 이제 그 사마타 수행도 많이 그게 되고 있지만은, 그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부분,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얀마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은 엄청난 집착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면 표상이 그냥 많은 표상이죠. 다른 표상이 많이 다른 표상이죠. 이건 굉장한 덕입니다. 거기는 제가 꼭 제 내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굉장한 덕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요, 99.99%는 범부중생은 다른 표상이 생기면 그게 집착합니다. 저기 결론입니다.